아니, 이걸 배정태 씨가 찍은 거라고요? 우리를 계속 스토킹한 거예요? 설마, 그럼 그때... 마스터의 플랜이겠죠. 마스터? 여기 이신 원장 사진 없었잖아요. 리셋한 사람들을 감시했는데 이신 원장은 없다. 둘 사이에 분명 뭔가 있는 거죠.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사실이에요. 아니 그러면 여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신 원장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갔었는데 세미나 일정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네요. 예, 출입국 기록도 확인해봤고요. 증석 아저씨 연락 안 되는 거예요. 설마 이 스토커가 어떻게 한 거 아니겠죠? 그렇게 보십니까?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. 예? 반대요? 차증석 씨와 배정태 씨는 리셋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. 네? 아니 그 착한 사람이 어떻게... 너 같은 새끼 하나 없애는 거 돈 백도 안 들어.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 거 같냐? 와우.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라. 안 그럼 넌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인다. 아니, 그 지금 자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... 뭐야 그럼? 형사 아저씨는 다 알고 미리 녹음했던 거네? 배정태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근데 오히려 차증석 씨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와, 완전 PVP 빌런십이네. 뭐요?